샬롬.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신명기 12장에서 믿음은 선택이며 결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과 결단이면 되는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끝없는 선택과 결단의 싸움이 곧 신앙입니다. 선택의 연속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절제입니다. 선택과 결단의 싸움에서 결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절약이 아니라 아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는 것이 곧 신앙이기도 합니다. 버릴 것은 주저없이 버리고 끊을 것은 미련 없이 끊는 것이 곧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29절로 13장 18절에서는 네 개의 유혹의 속삭임이 등장합니다. 이 유혹의 속삭임은 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의 소문으로 인한 유혹의 속삭임으로 확산되고 점증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신들은 어떤 모습이지 하는 호기심의 속삭임에서 시작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온 동네의 소문의 속삭임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다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어느 선지자 유혹의 말씀입니다. 다시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안되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건 가족의 미혹의 속삭임입니다. 다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는 또 하거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 동네에 퍼진 소문의 속삭임입니다. 점진적으로 내 내면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온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소문의 속삭임. 미혹과 유혹과 거짓의 속삭임입니다. 이 확장되고 점층되는 유혹의 속삭임은 모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속삭임에 대한 대처는 유일합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주저없이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치고 미련 없이 끌어내는 겁니다. 본문은 이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칼날로 죽이고 칼날로 진멸하라. 10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오는 유혹의 속삭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잘라내야 할 것은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 속에 돌로 쳐야 할 것은 칼날로 도려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아니 지금 절제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절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벅차고 아프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금 절제하지 못해 이 절제의 때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와 눈물로 땅을 친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중보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입증해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속삭임으로 소란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절제할 것은 오늘 절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고치고 버리고 잘라내야 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